안녕하세요, 하우더입니다. 오늘 정말 간단하게 천일염 끓는 물에 넣고 콩나물 넣어서 콩나물 무침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콩나물 무침을 맛있게 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간단하게 콩나물 무침인 것 같아요.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마늘과 바로 이것만 넣으면 정말 맛있게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냉수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아삭아삭해집니다. 그리고 물기를 10분 동안 빼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10분 후에 간마늘 넣고, 바로 이것! 맛소금을 넣으시면 그냥 맛있어요. 참기름 넣고 기호에 맞게 소금간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콩나물 무침을 하니까 생각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는 콩나물 무침. 자꾸 먹게 되네요. 밥 위에다 브로콜리, 냉장고에 만들어둔 반찬잎과 콩나물 무침 올리고요. 무생채에 올리니까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계란 두 개, 욕심쟁이 계란 두 개. 거기에다 참기름 넣고요.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되는데 그릇이 너무 작더라고요. 양푼에 넣어서 슥슥 싹싹 비벼서 먹겠습니다. 참 간단한데 정말 맛있습니다. 김가루 뿌려주세요. 감사합니다.